안녕하십니까. JTV 저녁뉴스입니다. 무주 태권도원이 개원한 지 1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요. 그동안 많은 태권도 대회와 행사가 열렸고, 최근에는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 개최까지 확정했는데요. 태권도원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4대 태권도 단체가 입주해야 하는데, 태권도 진흥재단을 제외하면 나머지 단체는 여전히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4대 태권도 단체는 태권도 승품과 단을 심사하는 국기원과 국내 태권도 대회를 주관하는 대한태권도협회, 국제올림픽위원회 산하 기관인 세계태권도연맹, 그리고 무주태권도원을 운영하는 태권도진흥재단입니다. 이 가운데 태권도진흥재단만 태권도원 개원에 맞춰 무주로 이전했고, 나머지 단체들은 무주 이전에 관심이 없습니다. 국기원은 지난해부터 세계태권도아카데미 이전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정확하게 아직까지 예 그쪽으로 언제 간다 이전한다 결론 아직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태권도협회와 세계태권도연맹은 국기원보다 더 소극적입니다. 대한태권도협회는 아예 계획조차 없고, 세계태권도연맹은 2017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준비를 위해 임시 사무실만 설치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지금 세계 대회 중이라서 예, 구체적으로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4대 태권도 단체는 세계 7천만 태권도인을 대표하면서 각종 태권도 대회와 행사를 주관하며 태권도 발전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4개 단체가 한자리에 모이지 않으면 태권도의 위상은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기관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태권도원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무주 태권도원이 세계 태권도의 중심이라는 위상을 제대로 가질 수 있도록 4대 태권도 단체 유치에 적극 나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V 뉴스 홍창룡입니다. 동서를 가로지르는 고속도로와 철도, 이른바 SOC 건설이 10년째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호남 두 지역의 화합과 무주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의 성공을 위해 동서 방향의 사회 기반 시설 확충이 시급해 보입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호남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 그리고 철도인 호남선과 전라선은 모두 남북 방향으로 쏠려 있습니다. 반면 전북의 동서 방향 사회 기반 시설은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죽음의 도로로 불려 통행량이 뜸한 88 고속도로가 전부입니다. 전문가들은 동서축 SOC 건설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경상북도에서도 이 고속도로가 신속히 건설되기를 굉장히 희망한다고 굉장히 강력히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서 간에 이게 고속도로 이 새만금에서 포항까지 고속도로 건설에는 공감대가 이미 다 형성이 돼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민선 4기인 2006년을 전후해 동서 방향의 SOC 건설에 힘써왔습니다. 새만금 포항 동서 고속도로와 새만금에서 김천을 잇는 동서 횡단 철도의 건설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동서축 SOC는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10년째 겉돌고 있습니다. 사업비 4조 7천억 원의 동서 고속도로는 새만금과 전주의 54km 구간만 기본 설계를 끝냈을 뿐, 무주에서 대구의 86km 고속도로 구간은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사업비 3조 3천억 원의 동서 철도는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전라북도는 동서 방향의 고속도로와 철도가 영호남 화합은 물론 무주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 성공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남의 물류권 등 전국적인 물동량을 새만금으로 몰려오게 해서 대중국 전초 기지화를 할수 있는 기반을 닦을 수 있고, 그 영남 지역의 그 관광객을 무주 태권도원으로 모으는 데도 활성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동서를 가로지르는 고속도로와 철도는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도 필요합니다. 동서축 사회 기반 시설 추진이 계속 겉돌면 국책 사업인 새만금의 성공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JTV 뉴스 김철우입니다. 정부가 내년 국가 예산을 긴축적으로 편성하기로 해 지역 현안 사업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전라북도는 지덕권 산림 치유단지의 경우 당초 모든 예산이 국가 부담이었지만 정부가 지방비 부담을 요구하고 있고, 국립식생활교육문화센터 신설은 임실군에게 62억 원의 토지 매입비를 부담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각종 국가 사업을 잇따라 지방에 넘겨 열악한 지방 재정은 더 나빠지고 현안 사업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KTX 공사 이후 피해를 호소하는 농민들을 어제 보도했는데요. KTX 공사로 침수와 소음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도 있다고 합니다. 철도시설공단은 대책은 세우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60여 가구가 모여 사는 농촌 마을입니다. 4년 전 마을 입구를 지나는 KTX 공사가 시작된 뒤 100mm가 안 되는 비에도 침수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있던 물길이 철길에서 나오는 빗물을 막기 위해 한 곳으로 합쳐졌기 때문입니다. 물이 바다가 되어버려요, 앞에가. 그래가지고 이제 물이 더 많이 갖고는 이 수목으로 막 물이 솟갇혀갖고는 우리 집이 들어와버려요. 주민들이 물길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철도시설공단은 인근 하천의 퇴적이 문제라며 외면하고 있습니다. 주말 기준 하루에 50차례 이상 마을을 지나는 KTX의 소음도 문제입니다. 정읍시에서 측정한 결과 순간 소음이 87dB이나 됐지만 유난히 마을 쪽에만 방음벽이 설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 길을 저쪽도 저만큼을 휘놓았고 이쪽도 이만큼이라고 이 공간만 지금 남아 있어요. 그 우리가 별스럽게 강력한 항의도 하고 다 해봤어요. 그랬더니 설계가 없고 돈이 없어서 안 된다 이거요. 공단 측은 1시간 평균 소음이 최대 55.6dB로 기준치인 60dB에 모자란다고 해명합니다. 좌우에는 소음치가 넘었기 때문에 한 거고요. 가운데는 소음치가 안 됐기 때문에 1.2m 그 교량상의 그 스크린이 있잖아요. 그걸 놔둔 겁니다. 평화롭던 한 농촌 마을이 KTX가 개통되면서 침수와 소음으로 시름을 앓고 있습니다. JTBC 뉴스 정원익입니다. 기술력을 갖춘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이 도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거액을 투자해 환경 친화적인 재활용 제품을 만들었는데 환경부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사용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원 현장 하원호 기자입니다. 익산에 있는 이 중소기업은 하수처리에서 나오는 온일을 이용해 인공흙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에는 이 인공흙을 이용해 폐석산을 복구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강도라든지 유해 성분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월등히 탁월하고요. 폐석산을 복구할 수 있는 유해 성분이 기준치의 5% 이내로 아주 적게 나옴으로 인해서. 폐석산 복구용 인공흙은 우수 재활용 제품 인증을 받았고 업체는 이 기술로 산업 경제 대상과 중소기업 혁신 대상까지 수상했습니다. 이 인공흙은 두 차례의 환경부 용역과 수많은 현장 검증에서 폐석산 복구용으로 사용해도 환경에 문제가 없다는 점이 입증됐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제품 개발 7년이 지나도록 이 인공흙은 사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이 인공흙을 폐석산 복구용 재활용 제품으로 고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폐기물관리법상 신규칙에 이제 재활용 용도 방법이 규정돼 있는데 거기에서 규정되지 않은 방식이기 때문에 업체 측은 환경부가 기득권을 갖고 있는 폐기물 단체의 입김에 휘둘려 고시를 미루고 있다며 법적 대응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에서 법과 정의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대한민국 땅에서 정말 살면서 중소기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석연치 않은 이유로 환경부가 재활용 제품 고시를 미루는 사이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이 도산 위기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JTBC 뉴스 하원호입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집 근처 상가를 돌며 상습적으로 화분을 훔친 혐의로 전주에 사는 80살 이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2년 4월부터 최근까지 전주시 효자동과 삼천동 일대를 돌며 상가나 길가에 놓인 310만 원어치의 화분 108개를 훔친 혐의입니다. 날씨입니다. 전북은 오늘 전주가 23.4도, 군산은 19.4도에 머무는 등 어제보다 3~4도가량 낮았습니다. 내일은 맑은 날씨 속에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6도에서 11도,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27도가 예상됩니다.
아침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는 곳이 많아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잔잔하겠습니다. 전주기상대는 당분간 비 소식 없이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JTV 저녁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